아우, 송편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찐것 같아. 이거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는걸? 그렇게 사르벤트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다. 으차! 좋았어! 오늘부터 운동 시작이다! 안녕하세요, 거북도사. 아니, 루브입니다. 뭐지? 오늘은 루브가 추석에 프로틴 송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프로틴 괴물이 돼버렸는데요. 이 게임은 로블록스의 벌크업이라는 게임으로 자신의 로블록스 아바타가 벌크업을 한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플레이어를 이렇게 주먹으로 쓰러뜨리거나 무언가를 부수면 다이아몬드를 주는데요.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아주 멋진 기술들을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. 예전에 이미 플레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렇게 멋진 블랙홀 총이 있는데요. 오늘은 한번 이렇게 근육질 몸이 된 루브로 친구들을 모조리 쓰러뜨려서 다이아몬드를 왕창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역시 이 벌크업 게임에서 방심은 금물. 저는 발차기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2대1도 이렇게 오오 발차기만으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블랙홀 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홀에 빨려 들어온 틈을 타서 발차기 공격! 어우, 이 친구 상당히 주먹질을 잘하는데요? 그렇다면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혼자 가는 친구를! 어이, 영씨, 방심하지 마루. 어우, 이 친구는 별로 못 싸우는 줄 알았는데 잘 싸우는 친구였네요. 이럴 때는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! 일단은 유저가 아닌 NPC를 잡아서 다이아몬드를 조금 모아야 되겠습니다. 야야 놔. 뭔가 조금 NPC 친구가 불쌍하고 웃기지만 다이아몬드를 모으려면 어쩔 수 없죠. 괴물이 쫓아와요. 살려줘요. 튀어. 20만 센 멍청이 루브. 이런 멋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150 로벅스를 질러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구매해 봤는데요. 거북도사 후구 어서 오고. 레이저빔을 한번 쏴보고 싶었는데 이 레이저빔 20만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현질을 해도 저한테 있는 다이아몬드는 26,000개. 아니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결국 그냥 150 로벅스를 날리고 있는 스킬로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. 땅을 파봐라, 150 로벅스가 나오나. 언젠가는 이 게임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날이 오겠죠? 안녕하세요, 거북도사. 아니, 프로틴 괴물 악마 수녀입니다. 사르벤테가 이렇게 근육질 몸이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. 어디 한번 사르벤테의 프로틴이 될 친구가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어이, 뭐야, 너는? 프로틴 송편을 잔뜩 먹고 근육질 몸이 된 악마 수녀는 아무도 막을 수 없죠. 야야야, 설마 또나 괴롭히는 거야? NPC는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. NPC로 빨강 친구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친구 생각보다 아주 잘 피하네요. 야야야, 빨강머리, 놔주란 말이야. 이 게임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건이 NPC 친구가 아닐까요? 그걸 아는 놈이 이러고 있냐? 이 게임에서 블랙홀 총은 건물도 아주 손쉽게 부실 수 있습니다. 이야, 멋있는데? 그리고 건물이 부셔지면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모으기도 아주 좋죠. 이렇게 해서 언제 레이저빔 살래? 레이저빔이 20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까 건물을 몇 개나 부셔야 되는 거야? 블랙홀 총의 단점은 쏜 사람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. 아니, 나는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건물들의 파편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니까 마치 쇳덩굴이가 된것 같네요. 아니, 너는 왜 바닥을 보고 달리고 있는 거야? 그래도 블랙홀 총이 있어서 아주 쉽게 다이아몬드를 모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면 벌크업이 아니라 건물 부수기 아니야? 건물 안에 깔려있는 이 친구도 발로 차줍니다. 무너진 건물을 부수고 있는 친구, 발차기로 이 친구도 제압해줍니다. 야, 지금 너가 나 건드렸냐? 주먹 한 대에 이렇게 쓰러지다니. 어이, 나 악마 소녀야. 너는 날못 이긴다고. 발차기. 3단 차기, 뒤돌려 차기, 앞차기,
옆차기! 뭐지? 결국 수녀의 엄청난 발차기를 맞은 초록색깔 친구가 게임을 나가버렸네요. 목표를 포착했다. 다음 타겟은 해맑게 뛰어가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. 이번에는 던지면 터지는 드럼통을 주워서 이것은 수류탄이요! Nope. 한번 맞춰보려 했는데 못 맞췄습니다. 그래도 여기에 아직 드럼통이 하나 더 있네요. 상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건물에 맞춰서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 드럼통 생각보다 강력한데요? 다시 다이아를 모으기 위해서 블랙홀 총을 건물에다가 막 쐈습니다. 블랙홀 맛이 어떠냐? 친구들이 빨려갔을 때 먹는 다이아몬드는 역시 꿀맛이죠. 야 이 돼지야, 혼자 다이아몬드 먹으니까 좋냐? 누워있는 친구들한테는 발차기로 다이아몬드 뜯기. 어이, 너 내가 까불지 말라고 했지? 나간 줄 알았던 초록색깔 친구가 다시 들어왔네요. 이 자식 저의 발차기를 다시 맛보고 싶나 봅니다. 내가 다시 발차기로 참교육해주지. 발차기 발차기 얍얍얍. Stop please. 2대1로 사르벤테와 싸우다가 멈춰달라고 하는 친구. 친구야, 벌크업 게임에서 그런 건 없어. 멈춰달라고 하니까 더 괴롭히고 싶습니다. Stop please. 이 친구 아주 타격감이 좋아서 발로 찰 때마다 멀리멀리 날아가는데요. I report you. 번역을 하자면 너 신고할 거임 수고 크크. 그만하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발차기를 하니까 이 친구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네요. 아니 그런데 내 머리는 왜 잡는 거야 또? 발차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사라졌습니다. 제가 던진 NPC를 괴롭히고 있는 빨강 친구.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빨강 친구와 붙어보겠습니다. 어이 빨강, NPC는 내 거야. 응 아니야. 빨강 친구 생각보다 강력한데요?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빨강 친구가 발차기로 저를 막 찹니다. Nope. 드럼통을 던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드럼통이 안 주워지네요. 드디어 주운 드럼통. Wow. 드럼통을 맞추고 세레모니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야구르지 야구르지. 빨강 친구가 분이 안 풀렸는지 아직도 저한테 발차기를 계속하네요. 내가 왕년에 발차기를 좀 했어 이 자식아. 어디 한번 계속 발로 차봐라. 너 그 말 후회 안 하지? 너만 발 아프지. 나는 근육질 소녀라 안 아프다고. 이제는 도망을 치려고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발차기가 아파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에이 그래봤자 발차기지. 어? 어? 사르벤테의 복수를 하기 위해 프로틴 송편을 먹고 벌크업을 한 셀레버. 내가 이제 이 벌크업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너넨 다 끝이야. 그렇게 셀레버는 더욱더 벌크업을 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모으는데 벌크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.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